한번 섞고 두번 섞고 자꾸만 섞고 있네. 한기호도 이화종이도 서른이도 같은 입장이네. 또 한번 속아볼까? 그러면 안 돼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성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무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 좋아요. 전우 방송에 박우영 PD 인사 올립니다. 주스! 오늘은 전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한기호도 뭐 립서비스하고 뭐 파월 군인 급여 명단부터 진상규명하라 하는 것을 제가 올렸는데요. 그 전에 제가 엊그제 그 자유수호 중앙회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전국에 70명의 그 우리 안보단체, 그게 뭐냐면 안보단체의 국제 국가 자유체제 수호 중앙회 가칭 준비회의인데요. 안보단체 회의에요. 참석 기관도 보면 70개 단체가 다 안보단체입니다. 그 헌정의 김일훈 전 회장부터 시작해서 한미 안보정책센터 김진 회장, 김재창 부회장, 정성길 사무총장, 자유헌정포럼의 김명균 공동대표,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최종일 사무총장, 세계기독군의 이필섭 회장, 국가원로의 이상훈 회장, 이정민 고문, 성우의 이상로 부회장, 정동환 사무총장, 한국기독교실업인연맹 두상달 회장, 대한노인의 김호일 회장, 최창한 부회장, 국민혁명의 정광훈 회장, 정광훈 의장, 장경동 목사, 남순의 전도사, 황준선 장군, 김학성 교수, 김준영 고좌관, 기아회의 기차, 뭐 김영식 총회장부터 해가지고 이게 쭉 다 부르려면 이것만 해도 한 몇 분 걸리게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왜 오늘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면 우리 파월장병연합회가 앞으로 국제 수준에 올리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급여를 받고 국제 수준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돼야 돼. 수준이 우리도 높아야 돼. 저기 말이지 국제화가 안 되고 아주 수준 낮으면서 높은 수준을 달라고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그에 따라서 그만한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한 위치를 확보를 해야 돼. 그러면 위치를 확보해달라면 이 자유수호 중앙에 이렇게 70개 단체에 우리가 가입이 돼 있어야 돼. 거기에도 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지 나 혼자만의 행동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정성길 사무총장이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파월장병연합회에 우리 회장으로 모시는 정성길 회장님은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잘 골랐다. 그래 너무 잘 만났다. 잘 고른 게 잘 만났다. 그를 만나게 해준 우리 그 귀인께 내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월남전 우리 전화방송의 고문님이시죠. 박영건 고문이 많이 그 여러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고 한 가운데 가장 제가 수없이 소개를 받은 그 중에서 제일 잘 만났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음으로 해서 우리는 행운이 왔다. 이제 행운이 오고 있다. 이분은 이분이 활동 관심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사무실도 내주고 비핍 장부 비품 다 내주고 돈도 1,000만 원 또 뭐 이렇게 무슨 뭐 비용을 기본 보금을 저하고 같이 1,000만 원씩 내기로 했고 또 제가 이제 100명 그 법인 회원 100명한테 6만 원씩 받는 거 600만 원도 내놓고 이렇게 2,600만 원이 이제 일단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이제 월 한 뭐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 이거 가지고는 뭐 우리 그 전우들
회원들한테 뭐 신경 쓰기에도 모자래요. 근데 내가 무슨 회원들만 관리한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원래 가입된 회원만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공법단체가 되면은 전체를 이제 관리를 하게 되지만은 사단법인이라는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회원 가입한 500명 그분 외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단지 그분들하고 함께 같이 가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든다. 특별법,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이 저 파월 단독법, 우리 파월 단독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참전수당, 국제 수준도 중요하고 유족 승계도 중요하지만은 자유수호중앙회하고 파월 우리 장병연합회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총선에서 이기고 총선 전에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을 일단 뭐 발의하고 상정하고까지 발의해서 상정까지는 해놔야 그 다음에 총선이 끝나서 우리가 200석, 150석 이상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과를 시킬 수 있다. 지금은 한교도 통과 못 시키고 서른이도 통과 못 시킵니다. 누구도 아무도 통과 못 시켜요. 지금 이 입장에서는 통과 시킨다는 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도저히 통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그 이 정치적인 어떤 상호 권력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본인들도 한기호씨도 뭐 어쩔 수 없이 립서비스 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 서른이가 립서비스 하듯이 이번에 그 한기호도 립서비스를 서른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설명도 잘하고 수준이 확실히 높으더라고. 근데 그 립서비스를 하는 거를 끝낼 게 아니고 그 립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좀 비난하면서 그 전에 벌써 우리 법, 특별법부터 발의해달라. 여기까지 나가야 돼. 특별법을 발의해주면 너를 믿겠다. 발의해가지고 그 상정해달라. 상정하고 통과는 200석이 되면은 150석 이상, 저기, 자유안보, 수호, 단체들의 힘을 받아서, 윤석열 정권의 신임이 높아졌을 때 그때 반드시 통과시켜달라. 그럼 내년 4월 총선에서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그 다음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지, 그 전에 통과시키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17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통과를 시킵니까? 민주당이 우리, 적어도 5.18법도 좀 통과 못 시키고 있는데 우리 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서른이가 아무리 뭐 이하정이하고 친한다 한들 통과시키겠습니까? 그건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잠시 해가지고 표만 얻고 나면 또 선거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 제가 그 미중 전쟁 이미 시작됐다 이 책을 제가 이게 어디 갔어 책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 책을 보니까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보수주의 연합 CPEC 코리아에서 지난 7월 17일 신간 번역서 미중전쟁 시작되자 지은이 스팔딩 미 예비역준장인데 번역을 우리 김영남 씨가 했어요. 편했습니다. B-52 폭격기 조종사 출신 스팔딩 미 예비역준장이 세계 지배를 향한 중국 공산당 전략을 해부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규칙 없는 전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며 간단하고 소름끼치는 진실은 중국 공산당이 아직까지는 군사력을 상황하지 않았지만 경제, 기술, 외교, 언론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중심으로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세계 질서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가 사회 지도자, 군인, 학생 모두가 꼭 읽어야 할 필독도서입니다. 현재 고보문교 등 주요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절찬리에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우리 그 사무총장,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에서 이렇게 펴낸 책이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좀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미중전쟁 이미 시작됐다. 시작됐다. 이거 가능하면 구독 좀 해주시길, 구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가 어떤 데냐, 그 회장이 누구냐, 에? 이게 이제 우리 한미안보정책센터는, 잠깐만요. 우리 김진영 대장이, 우리가, 우리 누구야,
우리 정석일 회장이 수십 년을 모시고 온 그런 대장님이신데요. 그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김민정 대한민국 참모총장을 29대 참모총장을 하셨어요. 이분은 군사 반란에 가담하고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에 문민정부에 경질되고 한 이런 분인데 38년 7월 3일생이네 85세. 나보다 우리 형님하고 동갑이네. 우리 형님은 6월 16일이 생이었는데 38년 경통영 사람이고요. 거제시 현재 경남 거제시에 살고 있고 김해 김씨 홍산. 제8대 미연합군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제29대 적근 참모총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대한민국 군인 내란 사범 및 군내 조사조직 하나의 조축 일명으로서 12.12 군사 간란에 가담했다. 이후 장래 육군 참모총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 출세 가대에 올라서나 강직한 성격과 전두환 계 노태우 계 등 암투 두 번이나 자친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1991년 육군 참모총장 올라서나 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일선인 하나의 해체 숙군 작업의 첫 대상이 되어 물러났다. 이런 사람인데요.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해서, 수도 경비사령관 장태환 소장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 브리핑을 하던 대령은 브리핑을 받던 지휘관을 배신한다. 이렇게 배신한 거죠. 12.12 사태 때. 수도 경비사령관, 특전사령관들 다 체포당했죠. 이런 사람인데요. 다 읽으려고 하냈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검색하면 나오죠. 우리 네이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한번 모시기 위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한미 국가수호 자유수호 가칭 여기서도 우리 김진영 회장이 한미 김재창 부회장하고 정성길 사무총장이 현재의 김일성 총장 참석기관 단체 제2번으로 올라가신 분이죠. 이분이 그리고 우리 정성길 사무총장이 총사회를 보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정광훈 목사가 미중전쟁 정강훈 목사가 우리 참석을 했었어요. 정강훈 목사가 사실은 뭐 주모자죠. 이 정강훈 목사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1954년 경상북도 의성 사람이고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제가 이게 안 해도 잘 알죠.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지금 우리 극우 선봉에 강화문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그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죠. 지금 정치하는 걸 우리 국민의힘 당도 못 믿고 그래서 우리 지금 별도로 국민의힘 당이 망할까봐 걱정돼 가지고 별도로 그 보수 구구 단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우리 청중 동원 능력 우파 동원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자유통일당이란 것은, 그럼 우리 지금, 정강욱 목사가 이번에 자유통일당을 그 김문수 그 지사, 정시도 지사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그동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생명을 살리는 정당, 나라를 살리는 정당, 세상을 살리는 정당, 자유통일당의 대국민 약속은 세금으로부터 자유, 뭐 세금 안 받겠다는 거, 강제 백신으로부터 자유, 감시 통제로부터의 자유, 공산 독재로부터의 자유, 이 공산 독재로부터의 자유,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부국 대통령 박정희,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이 두 분을 존경하는 그런 극우의 최선봉이죠. 여기 보면은
유튜브 채널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다 보려면 끝이 없습니다. 애국헌장 선포하고 이렇게 이런 분이 지금 계시다 하는 거를 일단 여기에 이거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 하면은 이제 우리도 우물하는 개구리가 돼가지고 우리끼리 깐작깐작하고 말이에요. 우리끼리 수준 낮게 할 게 아니고 자유 우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힘을 합쳐야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우리의 우리가 그만 노력한 만큼 우리도 거기에 참여한 만큼 그만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가만히 누워가지고 말이야. 너들 선거 이기면은 우리한테도 좀 해주라. 이거 하고 우리도 적극 가담해가지고 같이 활동해가지고 우리 거기 명단이라도 올려놔야 일단 그 보수 우파의 명단이라도 올라가 있어야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보수 우파의 명단에 올리는 것이 급선보다 우리 선관이 우리가 파월 장병 연합회가 일단 설립되는 즉시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성일 회장하고 같이 뭐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 안보 총체 연합의 그 사무총장이시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 이렇게 우리가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 가지고 어리둥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수준이 올라가야 대우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우도 올라가고 수준도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같이 있어야 자유수 중앙회하고 파월 안보 연합회하고 같이 어울려야 된다. 이렇게 총선 승리할 때 총선에서 같이 우리 반대를 타야 된다. 총선 승리할 때 우리는 너희들 뭐 했냐?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없으면 안 되잖아. 우리도 열심히 뛰었다. 우리도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복 입은 보훈단체에 앞장섰다. 보훈단체가. 보훈단체는 앞장을 못 쓰지만은 사단법인 이런 또 이렇게 사단법인은 앞장설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데 한번 그 법적인 그 어느 단계는 뭐 다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유통일당 가입 이거 국민의힘당 탈당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